백신 위주의 코로나19 방역을 진행해온 이스라엘에서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17일 발표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8,646명으로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전체 검사 수 대비 확진 비율은 6.2%입니다. 현재 중증 환자 수는 559명으로 지난 주말 이후 500명대 중반에서 정체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가 62.9%, 2차가 58.2%입니다. 부스터샷 접종자는 104만 8,767명입니다. 이스라엘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통해 한때 감염 확산세를 잠재우고 방역 조치도 대부분 해제하며 지난 3월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6월 중순 이후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사체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델타 변이 확산 국면에서도 이동 제한 등 강력한 조치 없이 백신 접종률을 늘리면서 이른바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과 중증 감염, 희생 사례가 늘어나자 최근 들어 미 접종자의 공공장소 출입 및 집합 인원수 제한 등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또 중증 환자 급증에 대비해 전담 병상과 대응 인력을 늘리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한 전문가는 백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한 백신도 무용지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백신이 델타 변이에 효과가 없고 일찍 백신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 백신의 효과가 떨어졌다며 추가 접종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현재와 같은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면 개항 연기가 불가피하고 남이발, 람다 변이 등이 상륙할 경우 봉쇄 조치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코로나19는 백신 접종만으로 퇴치할 수 없으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병행돼야 퇴치할 수 있음을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지난 7월 19일 자유의 날을 선포하고 방역 규제를 대부분 해제하는 것은 물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습니다. 하지만 당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이 하루 최대 2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던 때라 의무 대신 권고가 등장했습니다. 대중교통, 복잡한 실내 등에선 쓰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감 있게 해석도 자율적입니다. 18일 영국 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전면 대면 회의를 했습니다. 좁은 의사당에 빽빽하게 붙어앉거나 서서 얼굴을 붉히며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리스 존슨 총리를 비롯해 여당인 보수당 의원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복잡한 실내에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정부 권고이고 하원 의장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지만 권고는 권고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노동당과 방역 규제가 더 엄격한 스코틀랜드의 스코틀랜드 국민당 의원들은 대체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 대조를 보였습니다. 영국은 자유의 날 직전인 7월 17일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5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날 이후 점차 줄더니 8월 초엔 2만 1천 명대로 떨어지는 기현상이 일어났고 이후 조금씩 늘면서 전날은 약 3만 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조금씩 늘곤 있지만 폭발적인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 희생자는 대체로 두 자릿수이고 17일엔 170명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한동안 미스터리라고까지 불렸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이 성인 인구의 90%에 달하지만 집단 면역 효과라면 이렇게 갑자기 줄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방학 효과와 검사 기피 영향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영국인은 바이러스를 박멸할 순 없으니 죽지 않는다면야 걸리는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세러바인 데일리 메일 칼럼니스트는 이날 칼럼에서 최근 한 음악 축제에 다녀온 아이들이 사실상 모두 코로나19에 걸렸는데 별 문제는 없었고 내 아이도 가고 싶어 한다면 보내겠다. 코로나에 걸린다 해도 이는 정상생활로 돌아가는 데 치르는 비용이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 텔레그래프 기자도 음악 축제에서 코로나19에 걸렸지만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 축구장이나 음악 축제를 가고 길거리를 다니지만 실상은 아직 정상생활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한편 미국에선 최근 12일 사이 일평균 1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는 16일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4만 1,365명으로 2주 전보다 64%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델타 변이 유행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에
당국은 대중교통 시설을 찾는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침을 내년 1월 18일까지 4개월 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이터에 따르면 하루에 미국에서 코로나19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1,017명입니다. 한 시간에 42명이 코로나19로 숨진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일평균 코로나19 희생자는 769명으로 집계돼 4월 중순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1일 희생자는 지난 2월 11일 3,8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다가 지난달 초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3월 이후 1일 희생자가 매일 1,000명을 넘은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로이터는 델타 변이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덮치고 있다고 희생자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월등히 앞서갔던 국가들의 현 상황을 보면 백신 접종만으로 코로나19 위기에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어선 국가와 비교해 국내 유행 상황이 억제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간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100만 명당 2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영국의 발생률을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인 셈입니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율이 62.5%에 달하는 이스라엘과는 훨씬 더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증가했지만 국내 상황은 비교적 억제되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방대본은 주간 단위로 발생한 희생자 역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1주간 국내 희생자 수는 인구 100만 명당 0.7명 수준에 그쳤지만 미국은 13명, 영국은 9명, 이스라엘은 8명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은 최근 희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방대본은 전했습니다. 전체 환자 대비 희생자를 계산한 누적 치명률 역시 1.0%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스라엘, 일본 등 주요 국가 가운데 우리보다 누적 치명률이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방대본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 두기, 의료진들의 헌신, 그리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접종 완료율이 50% 이상인 국가에 비해 발생 상황이 억제되는 수준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백신 수급 문제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방역당국의 지시에 잘 협조하는 것만이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